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고령읍내에서 가까운 기농 기촌 주택부지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 땅은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땅이 오늘 소개하는 땅입니다. 자, 우리 땅은 인근에 소축사도 있고 고압선도 있고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동네도 나름의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런 축사 고압선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게 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 땅 어디 있노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지금 2차선에서 바로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오늘 우리 땅까지 바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한 4-5m 정도 돼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여성 운전자 분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땅까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앞에까지 지금 상수도 들어있고, 이 마을에 지금 광역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우리 땅에 상수도도 인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곳은 경부 고령군 온수면 신간리에 있는 땅입니다. 부지 면적은 531평입니다.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벽경작지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 벽경작지 땅보다 조금 낮아서 지금 묵혀진 채로 방치해둔 채로 일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성토작업을 해서 앞에 지금 보이는 벽경작지 땅 높이랑 밸런스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뒤로 해서 지금 묵혀진 땅, 지금 노란 말띠기 지금 보이시죠? 지금 요 말띠기 이쪽에는 다른 사람 땅입니다. 요 건물 주인 땅이겠죠? 그리고 이쪽에 벽경작지 쪽으로 붙은 거는 이제 우리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청량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청량대로 축대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좌향은 이곳이 이제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자, 소축사, 뭐, 고압선. 고압선은 이제 마을 앞으로 지나가고, 이 뒤쪽에는 지금 고압선은 안 보입니다. 일반 그 전선만 보이지, 고압선은 저 앞에 마을 그 입구에 있고, 이쪽은 고압선은 없습니다. 이제 산 뒤로 이제 산소는 퐁당퐁당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우리 땅 앞으로 노란 깃대가 지금 꽃피가 있는데요. 점점 들어갈수록 땅이 넓어져요. 그리고 우리 땅은 저쪽 집 앞에 건물 바로 이 주변에도 우리 땅이 일부 있습니다. 자, 지금 벽경작지 하는 요 땅 높이만큼 성토 작업을 해서 우리 땅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 깃대가 보이시잖아요. 그 태도를 해서 저 축대공사를 쌓고 흙을 우리 저 벽경작지 하는 만큼 밸런스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양지바리고 좋네. 근데 소축사 냄새는 안 나요. 지금은 안 나는데 뭐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조금씩은 나겠죠. 자, 일단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평평하니 좋다. 또 대형차도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성토 작업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기는 크면은 두 사람이 사서 집을 나란히 지으셔도 되겠고. 자, 이 뒤쪽에는 나락을 비면서 물이 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콤바인이 일부 좀 빠진 흔적이 있죠. 그러면은 이 땅이 지금 벽경작지로 활용하면서 이제 벽을 수확할 때 이 부분이 지금 물이 좀 찌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지금은 지금 물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기 파면은 저수지가 있단 말이거든. 연못을 하나 파면 된단 말이거든. 물이 난다는 뜻이거든. 참고하세요. 참하네. 쬐면한 공장 하나 지어도 되겠는데, 마을 입구에 공장 지면은 뭐 이렇게 공주 놓고 태클 걸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건물들은 축사 아닙니다. 예전에 공장으로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신간리 마을 입구 땅입니다. 아, 이 소똥 냄새 나는 게 걸음을 처분하노이 냄새가 좀 났었구나. 그 이 부분에는 나중에 쬐매한 연못 하나 파면 될 것 같아. 자, 저 눈에 거슬린다 그죠? 고압선 괜찮다. 자, 일부 성토 작업을 좀 하고, 이미 청량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경계로 해서 성토 작업을 하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밸런스는 지금 벽경작지로 하고 있는 요 높이만큼 흙을 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도 한 4, 5m 정도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형 이제 앞사발이도 충분하게 우리 땅까지 슝슝슝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고령 읍내까지 약 10분, 이곳에서 이제 대구까지 한 30분, 35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할 만한 땅, 또 광역상수도 인입 가능하고요. 전기는 당근 인입되겠죠? 인입할 수 있겠죠? 자, 귀한 매물입니다. 운수도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매물 저렴하게 해 놓았으니까 참고해서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